안녕. 오늘은 아무 일정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마치 몸도 안 좋겠다. 그래서 집에서 쉴 겁니다. 아, 이거, 이 바지. 뒤에 더러운 거 보지 말아주세요. 뒤에 이거 바지. 블랙 프라이데이 때 44유로짜리를 31유로에 샀어요. 안에 기모예요.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보리? 뭐라고 하죠? 이거? 마감 처리? 뭐라고 하지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어서 따뜻한데, 이거를 꺼내 입으면은 너무 여기가 울어서 저는 다리가 짧은 관계로 이걸 이렇게 접어서 입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판트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마트 가서 판트하고, 판트한 걸로 탄산수랑, 뭐 사야 되더라? 사야 될 거? 좀 찾아본 다음에, 여기 뾰루지 났어요. 찾아온 다음에, 그, 판트 영수증으로 만 사서 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가서 핫케이크도 먹고 싶은데 오늘은 꼭 참고 집에만 있는 걸로.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막 판타하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막 조금 패트면 조금만 나와도 들고 장볼 때마다 들고 와가지고 판타하고 판타 영수증으로 할인받고 막 이러면서 재밌었는데 지금은 마트를 막뭐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장 보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냥 집 오다가 아니면 나갈 때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장 보러 마트 들리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장 보러 나갈 때도 짐이 많으니까 판트 바구니를 안 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장볼 때는 안 들고 가니까 쌓이고 그러면 또 판트만 따라 하려고 저걸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귀찮고 그래가지고 미루고 저것도 한 2주 미뤘나? 지금 있는 거 아마 판트하면 한 5유로, 6유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딱히 뭘 하고 싶뭐 물론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부를 시작하면 또 이거를 다 하고 나가고 싶을 것 같으니까 판트를 하러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 될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내일 갈까 싶기도 하고 근데 요새 날씨도 안 좋고 날도 너무 차서 저번 주에 감기 지금도 약간 코맹맹이 소린데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렸거든요. 저는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본 적은 없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들 말 그리고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약을 특별히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냥 과일 많이 먹고 물 따뜻한 차 많이 마시고 감기차라고 있어요. 대매 그거 사가지고 많이 마시고 그냥 집에서 쉬어라고 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최대한 안 써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콧물이 심하면 콧물약만 따로 사서 먹고 그냥 그 증상만 완화시키는 그리고 목이 아프다 그러면 목 부은 거 가라앉히는 약 그냥 따로 거의 다 생약이래요. 근데 그게 찾아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계속 차만 마시다가 비타민을 과다 복용하고 푹 자니까 괜찮아졌다고 전에 교회 동생이 얘기해줬는데 제가 에이 무슨 비타민 먹는다고나 할까 했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일하시는 병원 간호사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나도 해볼까? 해서 따라 해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비타민 C알 비타민 전 비타민 C 이거 레모나 같은 건데 이거를 막 나가야 나온 김에 한번 먹어야겠어. 오늘 안 먹었거든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냥 레모나처럼 먹는 거예요. 되게 맛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이건 뷔페 헤어츠에서 산 거고, 이건 아파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거는 처음 먹어봐요. 원래는 작년 겨울에는 도펠헤어츠에서 나온 종합 비타민 먹었는데, 제가 사러 간 날에 대행이 없더라고요, 도펠헤어츠에.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도펠헤어츠보다 아타이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한 1유로? 그래서 2유로 정도? 이건 아직 안 먹어봤는데, 오늘부터 먹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먹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게총세개 들어있어요. 진짜 한국에서는 영양제 절 그때 챙겨 먹은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챙겨 먹는 게. 계절별로 환절기나 시험 기간에는 면역력 약을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기간에 꼭 면역력 약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면역력을 안 챙겼다가 방광염에 걸렸기 때문에 진짜 고생이에요. 저는 방광염 걸리는 거를 되게 우습게 생각했는데, 한번 걸리고 나니까 정말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고통스러워요.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영양제 잘 챙겨 드세요, 여러분도. 오! 아까 흘렸는데? 그리고 이쪽은 햇빛이 있고. 평일 낮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트. 예상대로 5유로 나왔어요. 한 캔만 되었으면 딱 6유로인데. 있어. 창 보고 왔어요. 장이 아니라 판트. 이거랑 바질리코 소스랑 탄산수 6개들이 작은 거 사고 나서 현금으로 2.81유로 남았어요. 돈번 느낌. 이제 파스타 할 거예요.
난 연습실에서 잠시 후딱 먹고 어제 하다만 공부들을 해야 합니다. 밥 먹으면서 넷플릭스로 그거 볼 거예요. 청춘시대 2. 독일어 공부 하고 왜 맨날 한국 드라마랑 한국 예능만 보냐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예를 들면 저희 엄마 독일 드라마나 독일 뉴스 보면 좀 공부에 도움 될 텐데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여기저기 독일어 둘다 같은 시골 지역으로 나가. 자막을 띄워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독일 뉴스나 독일 드라마나 독일 예능이나 독일 유튜브를 보는 게 확실히 독일어에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 좀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뉴스는 그래도 아저씨 보실 때 가끔 옆에서 보고 드라마도 한 네댓 번 시도해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독일 유튜브는 슬로우 젤먼? 아니다, 그건 팟캐스트고 이지 젤먼이라는 걸로 가끔씩 봐요. 아니면 페파부츠 같이 애니메이션 애기들 보는 걸로 듣기 연습하고, 한국 드라마 볼 때나 아니면 어드벤처 타임 같은 애니메이션 볼때 자막을 독일어로 띄워놓던지 한국어 더빙에 독일어 자막으로 보던지 독일어 더빙에 한국어 자막으로 보던지 아니면 독일어 더빙에 독일어 자막으로 보던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변명이었습니다. 엄마가 잔소리하거든요, 자꾸. 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허여사 보고 계신가요? 며칠 전에 이거 샀거든요. 밀더 프리히테테. 근데 여기 보시면 아펠 사과랑 히비스커스랑 뭐 화개부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상큼한 맛이, 색깔도 히비스커스 있고 이래서 신맛 나는 상큼한 맛일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테랑 맛이 별 차이가 안 나서 오늘은 이거 마십니다. 뭐라는 거야? 이제 연습할 거예요. 이거는 오늘 연습할 곡들입니다. 곡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조금만 연습하고 피아노 연습으로 바로 하려고요. 향은 약간 한우 맛 향인데 맛은 그냥 바베큐 맛이에요.
Mach auf, lass uns ein. Wir kommen vom Liebsten und야, 논다고 나갈 땐 언제고? 아주 웃기셔? 응? 어제 과목 보냈고 피아노 연습했고 연습했고 듣기 연습할 거고 레슨을 만들었고 발음 정리했고 이제 자, 제 방으로 가서 할 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자려고 합니다. Schlaf gut. Gute Nacht. Bis morgen. Ciao, ciao.